이분 자기 다리 보여주면서 여기 뽀얗게 긁혔다 하면서 딱 보여주시는데 피부가 진짜 뽀얀 거야. 뭐 다리를 보여줘? 다리 측정 포인트가 이상하잖아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진효님의 여름 팬미팅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질투나. 잠깐만, 질투 상대가 나인 거지? 이제 공연장을 도착을 하고 그 자리가 맨 뒤쪽에 앉았거든요, 제가. 얘가 지인석이라 해가지고 맨 뒤쪽 오른쪽에 김뿡이랑 우정이님이 앉아계신 거예요. 직원분께서 우정이님한테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다른 분도 앉으셔야 돼가지고 저쪽으로 다리를 다 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셔가지고 아 네네 하면서 우정이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면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저는 우정이님을 알잖아요. 근데 우정이님은 날 모르시잖아. 나 혼자 하하 하고 그냥 하하 하고 웃은 다음에 그때 우정이님도 하하 하고 그냥 정말 구경만 했어. 앉아서 우와 우와 이게 무화정님은 막 진호님이 노래 부르시고 막 그리고 팬분들 올라오셔가지고 팬분들이랑 막 듀엣하고 버즈랑 뭐 에어팟이랑 야 선물을 진짜 많이 준비하셨더라고. 님들 뒤에 채팅 보이세요? 팬미팅장에 있는 분들만 채팅을 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실시간 채팅이었던 거야. 채팅 치신 스트레어분들은 차밍조님, 김뽕, 우정이님. 그 김뽕 우정이님이 두 분 다 내 옆에 계시는 분인 거. 그래서 난 그냥 이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 조금 있다가 갑자기 우정이님이 저를 톡톡 치시는 거예요. 저기 스트리머분이세요? 이러시는 거야 우정이님이. 그래서 큰 소리를 못 말하니까 우정이님한테 가까이 가서 계속말로 저 인나은이에요 이랬어. 근데 갑자기 이때 우정이님이 너무 놀라셨나 봐. 어 나은이 이러시는 거야. 어 초면이셔. 이제 우정이님이랑 김뽕님이랑 얘기를 했나봐. 조금 이따 갑자기 김뽕이 저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손 이렇게 내밀면서 나은님 이러시는 거야. 앞에서 김지현 노래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는 예 제가 누굽니다. 아 그럼 전 누굽니다 이러고 있었고. 아 그거 재밌었어. 채팅창에 자꾸 막 성우이 나와야지 아예 뿡이 감당이 아니잖아 무대 한번 나와야지 말면서 계속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랬어. 뿡님 나가. 아니 무대 안 나가? 아니 이걸 안 나간다고? 말면서 했을 때 김뿡이 뒤진다 진짜 하지 마. 어 그만해 말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가방으로 핸드폰을 가리더니 핸드폰을 분기 스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더니 우정이님께서 저기 채팅으로다가 지금 김뽕 맨디에서 붕괴 스타레일 해요 이러고 채팅 친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또 사람들이 단체로 뒤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자꾸 김뽕 때문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우리 다 계속 엎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사진 짠! 나 김진우랑 사진 찍었다. 아니 그리고 님들 지금 사진 보면은 핑크색 보여요? 제가 피부가 진짜 하얀 편이에요. 진우님 피부가 너무 하얀 거야. 아니 이분 자기 다리 보여주면서 여기 뽀얗게 긁혔다 하면서 딱 보여주시는데 피부가 진짜 뽀얀 거야. 뭐 다리를 보여줘? 아니 측정 포인트가 이상하잖아요. 넘어간다. 문에 보다가 인터미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원 시간. 팬분들이 전부 다 뒤로 몰린 거예요. 뽕이님 저 뽕이 팬 이거 굿즈 에컵에 가져왔어요 이러면 막 김뽕 막 가방으로 얼굴 가리고 예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뒤에 스태프분이 막 오셔가지고 인터미션 동안 뒤에 나와 계실래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들어온 입구에 있는 비상 통로? 거기로 다 같이 빠져나왔어요. 있었는데 이제 누구누구 있었냐면 거기 우정이님 김뽕 스나랑 나 유니샘 다린 금사양 이렇게 있었어요. 대기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고 들어가면서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픽셀 매니저분들이랑 사장님이 계셨어요. 진형님. 나 근데 맨 처음에 사장님이신 줄 몰랐어. 아니 왜냐면 진우님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딱 봐도 김진우는 동생이야. 형님은 형님이에요. 아니 이게 필요가 있었는데 아니 패턴을 매트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너무 몽청해 보이잖아. 넘어간다. 근데 나랑이랑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렸어요. 지나님이 이걸 눈치를 챘나봐. 나랑이랑 임나은 지금 술 무시고 있다고 이러면서 있다가 막 뒤풀이 얘기 나온 거예요. 혹시 그냥 우리 그냥 뒤풀이 할래요? 이러면서 다들 근데 싫어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 한 번도 없었고 그냥 다들 예 뭐 하면 하고요 갈까요?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어디서 뒤풀을 하냐 고민을 하다가 차민정님이 그러시는 거야. 어? 여기 주변에 우리 작업실 있긴 한데 우리 작업실 지금 비어있는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뭐 간단히 배달 음식 시켜 먹자 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라는 얘기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가지 하고 있었는데 뿡이님이 차를 가져온 거예요. 난 차를 이동 가능해, 이동 가능해 라고 해서 나랑이가 그러면 나도 한 거야. 그래서 난 그럼 나랑이를 따라갈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서 또 차를 타게 되었어요. 문 밖에 팬분들이 엄청 많이 계신 거예요. 우와 저희 어떻게 나가요?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빅뿡이 먼저 나가서 우리가 그 뒤를 빠르게 뛰어가자. 아니 근데 그냥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우리가 먼저 일반인인 척하고 나가고 그 뒤에 김뿡이 따로 나왔다면 사람들이 김뿡만 봤을 텐데 아 우리가 그 뒤에 나가니까 오히려 어떻게 아셨는지인데 나가다가 주차장 중에 핸드폰 하고 있던 남성분이랑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분이 그 짧은 사이에 앞에 있는 김뿡을 잠깐 보더니 어? 하고 나를 다시 보는 거야. 어?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킨다면서 오!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주차장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더니 우리 다 뛰어가고 나니까 뒤 저 뒤에서 저분이 오! 리액션 개사였어. 뒤에서 김뿡 이제 차 뽑고 그 뒤에 나랑이가 타고 이제 뒤에서 우리는 뭐 했냐 걸스토크를 했어.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풍이 어 외롭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혹시 그 여러분들 김풍 AI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가지 않을래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분야한 이게 대답을 안 한 거야. 그러더니 김풍이 혼자 예 하도 그냥 조용히 틀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멘트를 잊고 이 말을 했어요. 우와 지금 나오는 목소리 김풍 같다 라고 한마디를 했어. 그랬더니 김풍이 조용히 노래 바꾸더라고. 우 쓰레기.